고향이 어디예요? 네, 전남 광주시 광천동에 광천동입니다. 언제 입영 영장을 받았죠? 12월 23일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영장을 받고 집에서 이것저것 준비 좀 하고, 그리고 농성동 우체국에서 여비를 지급받아가지고 형하고 같이 오늘 여기에 왔는데, 마치 이렇게 또 버스가 대기 중이고 또 자연스럽게 그냥 부대에 스스로 입대할 수 있다는 게 참 편리한 것 같네요. 이거 공중전화 지금 끊기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저기 아버지 몸 건강하시라고 민경이 섞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네,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회에 있을 때도 인스턴트는 죽어도 안 먹었어. 응? 이 한꺼번에 몇백 명걸 똑같은 맛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건 인스턴트보다 더한 거야. 인간을 모독하는 거라고. 식사를 다 하셨는데 어때, 밥맛이 어때요? 아, 처음에는 맛이 잘 없었는데 보초도 쓰고 운동도 하고 이러니까 맛이 드디어 생기대요. 방송국은 우리 한번 우선 1차적으로 2분장을 좋고 한번 하자. 응? 2분장 다 있지? 네. 그래, 그래.
사이즈 하나 하고 칫솔 하나 하고 니베아 크림 하나 하고 이것도 하나 하고 이렇게 훈련을 위하여 나 누구나 이 무렵 미국의 인기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우리나라를 방문, 주한 미군들을 위문하기도 했다. 나 땐 말이야, 우리 내무반에 어떤 친구 애인이 8개월 이상 꾸준히 면회를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축하 파티까지 해주지 않았겠냐? 그럼 8개월도 안 간단 말이야? 8개월이 어딨어? 8일이나 생각해줄까? 네가 지금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줄 서 있어 군번이 했나?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이게 빨리 가서 교육 준비 못하지? 빨리 안 가? 예. 가지. 야. 혹시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거 아니냐? 응? 몰라. 아, 시끄러워. 경기도 안산에서 김경숙이, 김경숙이. 예, 네, 훈련병! 굿! 해! 원! 감사합니다! 네. 아, 안산에서 또 왔다. 안산에서. 예, 훈련병! 굿! 해! 원! 감사합니다. 누구냐? 아, 부산에서 영옥이가 보낸다. 예! 영옥이 누구냐?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 누구야? 내가 한 거 들으면 무슨 사진입니다. 사진이야? 네. 아, 사진. 사진이 오세요. 나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봐. 왜, 이거 형 거야? 이거 형 거야. 와, 이거. 안경이야? 봐라, 진짜 찍었다, 진짜 찍었어. 바깥과 창밖에는 하얀 눈, 눈이 내려도 즐겁지도 않아요. 데이트할 사람이 옆에 없어서.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할 수는 없잖아요. 제1등급만 일석점호 이런 보고 청원 20, 사범 현지원 20 번호 하나, 둘, 셋, 넷, 넷, 셋, 넷, 넷, 다섯, 열, 열하, 둘, 셋, 열하, 여섯, 머리끝 열여홉, 열여명 근무사, 보고자 1명 후에 현 15명 청원 준비권 시작 일어서 사범 하나, 1 청원, 둘 바로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장경장님 수준에 넘는 소리만 하시네요. 아유.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지 꼭 해다오 그대들과 즐거웠던 날들을 잊지 않게 열차 시간 다가올 때 두 손 잡던 뜨거운 기적 소리 멀어지면 작아지는 모습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짧게 잘린 내 머리가 처음에는 우습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굳어진다 마음까지 뒷동산에 서면 우리 마을 보일런지 나팔 소리 고요하게 밤하늘에 퍼지면 이등병의 편지 한 이제 다시 시작이다